자, 여덟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리아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리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직업군인. 직업군인 22살에 입대하여 부사관으로 근무를 해서 28살에 사회에 나와 현대자동차 보안직으로 인턴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비록 2년 계약직이었지만 급여나 복지는 상당한 만족한 부분을 느껴 정직원을 바라보고 근무에 임했습니다. 계약직에서 매년 소수인원 정직원을 뽑는 조건이 있어 몇백 년 중 한자리수만 뽑는 것을 바라보면서 근무를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보시다시피 대기업은 공무원보다 경영일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바늘 구멍이었습니다. 2년 계약직 만료되기 전에 현실을 깨닫고 1년만 하고 더 늦기 전에 체육관, 태권도 사범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쌓으면서 관장을 하여 개인 사업을 내어 도장을 차리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현실에 부딪히다 준비할 거 준비하고 30살 초에 본격적으로 사범 생활을 150 받으면서 근무에 임했습니다. 명시에 주 5일제라고 근무라고 나와 있지만 주 6일 근무에 가깝습니다. 항상 이벤트성 레크레이션 포함해서 항상 토요일은 선수부 따로 관리 및 축구, 수영, 소풍 이런 거 다 포함하니 그냥 주 6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경험을 쌓고 관장을 하면 된다는 생각에 안일하게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총 7타임 중에 6타임을 하면서 관원들 본고차로 픽업 운행까지 진행하면서 경험을 쌓고 돈으로 최저시급을 못 받고 부당하게 받더라도 참고 해보자라고 대표 비위를 맞춰주면서 2년 동안 노예가 아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불만은 많았지만 관장은 권리금 포함해서 체육관 싸게 넘겨준다고 명목하에 계속 붙잡아 들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사탕 발린 소리로 너 얘들 레크레이션이랑 학부모들이 다너 좋게 보고 잘 가르치고 금방 조금만 운영하는 거 보면 금방 관장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너를 확실하게 밀어줄게. 이런 식으로 항상 회유를 하였습니다. 2년 동안 다니면서 진전이 없고 계속 이용만 당한 느낌이 들었고 한달 정산을 제가 하다 보니까 체육관 임대비, 관리비, 간식비, 레크레이션 비용, 차량 운행, 안전선생 플러스 사범 월급 다 포함하고 계산해 보니 관장이 실질적으로 들고 가는 게 3, 400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회사라고 치면 그저 그렇게 받는 기준인지도 모르겠지만 사업치고는 조조한 생각이 들었고 저 3, 400 사이에서도 언제든지 더 받아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면 갈수록 저출산, 어린이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게 불안한 요소. 주위에 한 건널목만 건너면 너무 많은 체육관 경쟁. 그리고 무엇보다 체육관 인수를 하는 게 권리금 다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을 부르는 게 현실의 벽을 느껴 당장 제가 그 돈을 모이기도 빠듯하기도 하고 돈을 벌려고 하다가 마이너스가 될것 같다는 생각에 2년 차에 사표를 내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32살 여름 건설업, 배관업에 뛰어들다. 친한 친구가 티그 용접사입니다. 친구의 말을 따르면 너가 공부를 아주 잘하고 다른 직종 경험이 많거나 뛰어나지 않다면 그냥 기술직 쪽으로 돈이 된다고 하여 배관사도 비전이 있고 너만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 어떻게 2년 동안 월150 받고 사범 생활을 할 수가 있냐? 그런 노동력 시간에 기술직으로 뛰어들어 3배 이상 많이 버는 게 낫지 않냐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도 친구의 말을 수긍하여 기술직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알고 있기에 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친구가 하는 일에 건설업 배관 쪽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배관 무거운 거 들고 일적으로 막 힘들고 하여도 능동적으로 일을 하고 일은 힘들어도 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쪽 배관계열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다수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통하고 말이 험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냥 무식하고 논리적으로 말할지 모르고 그냥 까라면 까, 꼰대 마인드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공사 현장마다 떠돌이 생활하면서 하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분명 돈벌이는 되지만 계속 공사 현장을 찾아가면서 일을 해야 했고 한쪽에 정착하지 못하는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배관 설비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조립하고 테트리스 마냥 결합하고 하는 게 나는 재밌었지만 문득
자아성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더 늦기 전에 공무원 시험에 한번 도전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1년만 배강군 일하고 바로 33살 여름에 공무원 준비를 시작하려고 알아보았습니다. 33살 고시원 총무 생활하면서 소시생 준비하다. 무작정 공무원 하기보다는 여름에 고시원 총무 생활하면서 반값 생활비 아껴가면서 공부를 시작하자라고 뛰어들었습니다. 고시원 근무하면서 남자동, 여자동 두 개동이 나뉘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여기도 고시 사는 호시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취약층 및 정신병 연령 있는 사람 몇 명, 피해의식이 너무 많은 사람도 있었고, 제가 그 보호자랑 전화를 하여 보호자 허락하에 정신병원으로 두 명이나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급심한 스트레스 속에 공부를 하였으나, 34살 때 비록 필기는 합격하였지만, 1.8배 쓰러서 그냥 체력이나 면접은 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1배쓴 사업이라서 깨끗하게 포기하고 다시 배관 일에 뛰어들면서 일하면서 준비하자라고 생각을 한게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34살, 다시 건설 배관을 하면서 직장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다 34살 여름이 다시 오고 배관 일을 하면서 11달까지 공부하고 재习생이 되니까 11월 달부터 빠꼼 5개월 공부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때까지 2020년이라서 코시국 상황이 전개되면서 연기가 되고 6월달까지 연기가 되어 저한테는 기회였지만 안타깝게도 11월달에 예전 썸녀한테 전화가 와서 연애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어 35살에 시험 친 해에는 그냥 망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싸우기도 하였고 감정 소비도 심했고 무엇보다 제가 공부에 매진하는 것을 이해나 배려를 할지 모르는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고 나서 서로 합의하에 헤어졌고 헤어지고 나서 또 여름에 건설업의 배관에 들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35살에 또 10월까지 일을 하고 11월에 2021년 소방을 준비했습니다. 그 해에는 전공 과목 점점 수준이 높아지는 까닭에 적응을 못하고 필사를 하였습니다. 36살, 소방을 접으려고 다른 쪽으로 눈길을 돌리다. 기계보안 AS 및 설비 점검 영업 이쪽으로 취업하여 주야 2교대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새우 190밖에 안 되었고 너무 부당한 조소기업 마인드, 식비 간식비도 제대로 지원 못해주는 사장님의 마인드, 이건 아니다. 또 10월달까지 일하다가 이번에는 6개월 미친놈처럼 그냥 공부만 하자라고 시작해서 6개월 준비하는 동안 쉬는 날 7일 빼고 무조건 오전 10시에서 11시부터 시작하여 새벽 1시까지 스카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가끔 새벽 2시까지 한 적도 있었고요. 늦게 자서 그런가 점심 이전 11시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게 많았습니다. 대신 6개월 주어진 시간 동안 자책질하고 모의고사 각 메이저 3, 4, 4, 4 듣보잡 모의고사 전부 다 닥치는 대로 다 사고 다 풀어보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채찍질하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두 번째로 중요한 체력 시험을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 생각을 이랬습니다. 필기 시험을 합격 못하면 체력 시험도 못 주어지는데 체력 시험이 당장 뭐가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이 너무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수험생활 늦게 다시 시작한 만큼 다른 수험생 쫓아가야 한다는 강박증이 강했으니까요. 결국 1.1에서 1.2배수의 필기 합격을 하였고 여기서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체력 고집증밖에 없었는데 같이 병행을 하지 못해서 그냥 그럭저럭 벼락치기로 준비를 하여 평이하게 60점 만점에 44점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나이도 생각 못하고 체력은 조금 자신 있었기에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오만하고 자만한 게 화를 일으켜 온것 같습니다. 제 필기 점수에서 무조건 50점을 맞아 뒤집을 수 있는 점수였지만요. 무엇보다 3일 전에 면접까지 보고 왔지만 7월 1일 땡땡 학원사의 필기 플러스 체력 환원 최종 합격 예상 점수가 떠서 제 점수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 역시나 1.2배수에 머무를 것 같은 점수가 예상이 되더라고요. 비록 면접은 잘 봤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소방공무원은 필기 플러스 CV로 계산을 해서 거의 표본이 정확하다는 썰이 많아서 그렇게 믿고 있고요. 솔직히 몇 군데 빼고는 다른 지역은 제 최종 예상 합격 점수 다 비빌 만한 점수이긴 하더라고요.
유난히 이번에 시험 쳤던 것이 너무 점수가 높네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공무원은 노력도 중요하지만 관운도 필요하고 지역운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너무 느꼈어요. 지금 현재 너무 심란하네요. 앞으로 그냥 배관 쪽으로 나가서 본격적으로 배관사를 해야 할지, 아니면 직장 비행하면서 다시 소방공무원 준비를 해야 할지 살짝 다시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이미 지금 GTF는 확보한 상태고 한국사는 다시 볼까 말까 하면서 감만 보고 있네요. 나이는 37살이고 이혼에다가 경력이라곤 배관 설비 및 설치 쪽이 일이고 공부하면서 자존감 받아 저의 밝았던 모습도 잃는 것 같아 두렵네요. 현실적으로 저는 워라밸 이런 거다 필요 없긴 해요. 그렇지만 기술직 특성상 기러기 생활이 싫은 부분도 있고요. 집을 사더라도 숙로 생활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계절 특성마다 저 지역, 이 지역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하는 부분만 빼면 괜찮긴 한데 그 부분이 너무 힘드네요. 붕어형이 현실적으로 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제시 좀 죄송합니다. 도움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하면서 중간중간 띄엄띄엄 했는데 이 글에 사연자분의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자세히 적어준 것 같지만 굉장히 중구난방대로 적으셨어요. 이분의 감정 상태를 고스란히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이글 내용이. 네. 뭔가 이것저것 적고 싶은 거다 적은 느낌이에요. 사연자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한번 얘기할 때다 얘기하겠다. 그래서 보따리 다 풀어버린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님의 어떤 연대기를 보니까요, 뭔가 좀 착오를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지나간 얘기긴 하겠지만, 공무원 시험을 제대로 준비할 거면 공무원 시험만 준비했었어야죠. 네. 내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고 치면 공무원 시험 하나만 바라보고 준비했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분은 공무원 시험을 제대로 정말 거기만 준비해 본 적이 없는 것도 있고 너무 산만하게 준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을 치는 중간마다 다 일이 있었어요, 이분은. 예. 네. 원래 공무원 준비하면 다른 일을 만들면 안 돼. 이건 뭐 강사분들도 굉장히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빨리 합격하고 집중해서 붙어가 나가는 게 너희들한테 이득이다. 뭐 자꾸 뭐 총무니 뭐 알바니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해서 못 붙으면 본인 손해인데. 저는 틀린 말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보면서 일을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내가 보면 여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 보면 1.8배수라서 체력을 안 봤다고 하거든요. 왜안 봤어요?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저는 아는데 이때가 제가 알기로는 일반 행정이 준비했다가 체력을 이제 불참해가지고 미달라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왜냐하면 2018년도면 선택 과목이 있던 시절 아닙니까? 네. 선택 과목이 있었던 시절이라고 하면 일반 행정도 준비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행정 준비한 사람도 소방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도 그냥 시험 삼아 준비, 응시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저기 만약 2배수라고 하더라도, 1.8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행정 준비했던 사람들이, 좀 다소 붙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소방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합격만 해놓고 실제로는 이제 체력 시험이나 이제 면접 불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빵꾸가 많이 나서 어떻게든 체력 통과만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나간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네. 이분이 보면
너무 본인 딴에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분야에 제대로 집중을 한 적은 별로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했어야지. 돈을 뭐 1년치 벌어가지고 총알을 만든 다음에 빡세게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생활을 너무 오래 했어요. 이 사연 안에서 보면. 일단 결과를 기다려 보세요. 1.2배수라고 나오는 거 봤을 때 결과를 기다려 보십시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제는 꿈만 쫓아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1년도 준비해도 되는데 문제는 내년부터 시험 제도가 바뀌잖아요. 님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소방시험도 옛날에 그 소방시험이 아니에요. 뭐 이미 준비하시면서 느꼈겠지만 소방도 이제 취업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도도 바뀐다고 알고 있어요. 내년부터 바뀌죠. 네. 순수 암기 과목 바뀌고.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없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어요. 커트라인이 높아진다는 거죠. 오히려 합격자들끼리 우열을 가리기 더 힘들다는 거죠. 예. 네. 컷은 올라가고. 오히려 영어는 한국사가 있던 시절이 컷이 낮았기 때문에 더 할만했을 텐데, 지금 이제 없어지잖아요. 인증제로 바뀌니까. 영어 한국사 빠지니까 순수 암기 시험. 이게 오히려 수험생들 입장에선 더 힘들어요. 왜냐,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가름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기본적으로 암기 과목은 누구나 다 하는 거기 때문에, 하다 보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웬만큼 어렵게 나오지 않은 이상은 다 성적이 잘 나와요. 그 중에서 내가 이제 1.5배수 컷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렵죠, 이게.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일단 난 리아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방 이런 걸 떠나서 있잖아요. 너무 이것저것 좀 뭔가를 정하지 않고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한건 많은데 남는 건 없는 거예요. 과연 근데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님이 만약에 소방관 된다고 쳐도 지금 환경이 크게 나아질까요? 공무원 돼도 있잖아요. 막 그렇게까지 막 크게 안 바뀝니다. 그냥 소속이나 이런 뭐 직업이란 생기는 것뿐이지. 예. 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경을 한 번에 바꾸고 그렇게 못해요. 일단은 결과를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보고 판단을 해야겠고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만약에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 떨어졌을 경우에 한번더 준비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제 기술 배우러 갈 것이냐, 이 고민 아니겠습니까? 메인은. 저야 뭐 제3자니까 뭐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건데요. 저는 이번에 결과 나오고 안 되면 그냥 깨끗하게 포기한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할 만큼 했잖아요. 4년 했잖아요, 4년. 예. 네. 이번에 안 되면 저는 깨끗하게 접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또 준비하면 또 1년 날라가잖아요. 님, 공무원 안된 것보다 잘 들으세요. 리안님, 공무원 안된 것보다 내가 뭔가 그동안 열심히 살긴 했지만 뭔가 아웃풋을 안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아쉬움 같은 건 없습니까? 님 딴에 열심히 살았더니 적었겠지만 결론은 그거죠. 내가 남자네 37에 남겨놓은 것이 무엇이냐?
뭔가 이미 지금 현타가 느끼긴 그런 거잖아요. 나도 마냥 한눈팔지 않았고 놀지도 않았고 열심히 살았고 뭐 해놨는데 지금 이 나이 먹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해놓은 게 뭐가 있냐 이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공무원 되면 내가 그동안 뭐 힘들었던 거다 보상받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마인드로 가면 더 힘들 겁니다. 공무원도 월급쟁이입니다. 무슨 뭐 별반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교대 근무하는 월급쟁이. 남들보다 좀 위험에 뛰어드는 월급쟁이죠. 그리고 몸을 쓰는 거죠. 예. 네. 나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지금 공무원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걸 시간 까먹으면 안 돼요. 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도전함으로써 시간만 까먹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님은 지금 공무원 안 돼가지고 뭐 힘든 것도 있겠지만 메인은 그거예요.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뒤돌아서 뭔가 보니까 내가 지금 남겨놓은 거 뭔가 내가 어디 뭐 자리에 딱 잡아놓은 게 없어요. 자, 지금 배관 1도 거의 전천 아닙니까? 뭔가 이걸 딱 맡아가지고 확실한 경력자다. 일당이 올랐다 그런 거 아니잖아. 차라리 봐봐요. 뭐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을 했으면 좋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할 거면 하나를 확실하게 잡고 하라는 거죠. 배관일 하신다고 했으면 배관일만 쭉 좋든 싫든 간에 계속 있으면 뭐 임금 단가도 오르고 경력자로 이제 취급을 해가지고 뭐 도전 현장을 간다거나 보수나 좋아졌겠죠. 도전 보수를 받았으면 뭐 힘들 수는 있겠지만 인생에 남겨놓은 건좀 많지 않을까요? 돈도 좀 모아놨을 테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장 일 같은 거할때 남의 차 얻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돈을 좀 버니까, 내가 차를 타고 갈수 있고. 그리고 이 현장의 기술일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실력이 오르잖아. 그럼 내가 영업을 해가지고 일을 따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게더 많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싫다고만 하지 말고요. 이제는 뭔가 방하는 시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방하는 시간. 아무 직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 저분 또 헛소리 하시네요. 아무 직업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것다고 저걸 뜨는데 막상 이제 확실하게 뭔가 도장을 딱 찍어 놓은 게 없는 거예요. 저런 분들이 좀 싫어. 뭐냐 하면 사연을 끝까지 안 듣고 뒤에 들어와가지고 뇌피셜로 판단하는 거예요. 책을 끝에 읽고 와가지고 영화를 끝에 봐가지고 스토리 다 아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분은요 37살까지 논게 아니야. 나 놀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분도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자꾸 뭐 하다가 이거 현타 느껴서 그만두고 이거 뭔가 비즈니스 그만두고 이거 그만두고 그러니까 그만두고 해가지고 뭔가 확실하게 정착하지 못한 거예요. 논게 아닌 거죠. 사실 놀았으면 이렇게 환타는 또안 하겠죠. 난 놀지 않고 그래도 뭔가 좀 나를 필요하는 곳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것도 도전하고 저것도 도전하고 이것저것 했는데 뭔가를, 근데 그게 있어. 뭐냐. 뭔가 확실하게 좀 알아보고 도전해야 돼요. 근데 자꾸 뭔가 이제, 잘 알고 도전했으면 내가 봤을 때 태권도 이런 것도 좀안 했을 테고, 여기도 안 했을 거야. 차라리, 이런 계약직보다는, 물론 여기 보수는 괜찮았겠죠. 차라리 그냥 뭐, S1 캡스 같은데 이제 차라리 일을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네. 출동 보안으로 했으면. 그러니까 처음 도전할 때 제대로 알고 도전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게 좀 리아님한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보통 이제 퇴역한 부사관들이 겪는 과정을 다 겪었어요. 부사관분들이 좀 이런 걸좀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제 몸으로 구르는 어떤 그 훈련 같은 걸 하면 이제 군생활을 보내다가 나이 차가지고 나와서 이런 방황을 다 겪어요. 겪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부사관 출신들이 나가서 할수 있는 게 보통 보안업체거든요. 네, 보안업체건 아니면 이제 보험 같은 거. 특별한 스펙이 없어도 할수 있는 거. 그리고 보안업체 같은 데 대부분 이제 부사관분들 많이 우려하니까. 저 신인 경비 교육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부사관분들은. 그래서 아마 이것저것 뭔가 보이면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정보력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한계 느끼고.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생각해보면 너무 아깝잖아, 안 그래요? 물론 과정이긴 했지만, 물론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사관 생활하고 오다 보니까 좀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한 거예요. 늦은 나이에. 그리고 공무원도, 지금 4년 차. 내년 되면 5년 차예요. 장수생입니다. 엄연한 장수생. 그리고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너무 공부하는데 중간중간에 과정이 많아요. 일하면서 직장 비행하면서 한다. 솔직히 이거 안 붙겠다는 행동입니다. 현장일을 하는데 공무원 공부를 한다. 아니, 손가락도 뻐근한데 어떻게 공부합니까? 배가 아니니 무거운데. 그리고 장소 이동도 해야 되고. 책 같은 거 들고 와서 공부할 만한 환경도 아니고. 저런 일 하면 당연히 공부했던 거다 까먹을 텐데. 물론 이유는 있죠. 사정은 되는데. 내가 합격하겠다 마먹었으면. 다 제껴버리고 요거 하나만 바라고 했었어야 돼요. 너무 이런 사정 다 봐주고 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합격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연애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코가 석자잖아, 지금. 그리고 봐봐요. 저 여자분도 아마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었을 거예요. 35살이면. 맞아. 이미 35살, 저분도 나이가 좀 있었겠죠. 그러면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그냥 외롭다고 사귀고 하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혹시나 뭐 관계라도 가져가지고 뭐 피임 못 해가지고 애라 생겨봐. 그럼 진짜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좀 현명한 선택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난 느낌이 뭔가 소방관이 정말 되고 싶어서 준비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여기 투자한 시간이 아까우니까 자꾸 미련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소방관으로 일을 잘할 것 같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여기 4년 동안 시간을 투자했고 30대 청춘이 너무 아깝고 여기서 발베개는 내가 뭔가 좀 억울하고,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 묶여 있다는 거잖아. 묶여 있을 바에는 차라리 완전히 발을 빼는 게 낫습니다. 자꾸 어설프게 발목 잡힐 바에 확실하게 있는 힘껏 빠져나오는 게 맞습니다.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리아님, 이미 그동안 내가 37년 동안 살면서 내가 그동안 인생을 겪어오면서 뭐 학습화된 거못 느꼈습니까? 뭐냐면, 나란 사람은 멀티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동안 역사를 보여줬잖아. 난 멀티로 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미 적어줬잖아요. 이거 혹시 뭐 저한테 뭐 반기를 단다거나, 뭐 이견 같은 거 얘기하실 거 있습니까? 아, 붕어 형,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 이 글만 보고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야. 오히려 멀티를 했기 때문에 인생이 꼬인 거야. 뭐 하나만 제대로 집중했으면 좀 나았을 거야.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딱 이거 하나만 제대로 잡고 가자. 이거 하나만 조진다는 생각으로 갔으면.
왜냐하면 내가 이 지금 본인이 이제 나이대별로 적어놓은 것쭉 보고 있잖아요. 정독을 하면 뭐 하나를 제대로 꽉 잡고 1년 내도록 간게 없어. 이게 뭔가 익었다고 적었다고, 익었다고 적었다고, 익었다고 적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야. 아마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해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하나를 꽉 잡고 준비하는데 혹시라도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자꾸 엄습해 오는 것 같아요. 나이가 차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불안하니까 일하면서 하면 좀 낫겠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내가 마음 편히 공부할 만한 환경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리아님. 수험생이 하면 안 되는 걸 이미 다 했어요. 일단 연애. 연애도 했고. 고시원청보다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안 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공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최대한 피하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제일 안 좋은 거야. 왜냐하면 합격자들 대부분은 공부에만 오래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글쎄요. 근데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직업이라도 현실을 생각해야 돼요. 현실을. 현실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너무 이상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직업은 그냥 먹고 사는 겁니다. 소방관이라고 해서도 별반 다를 것 같습니까? 근데 리안님 하나 아셔야 돼. 물론 뭐 사람이 정해진 직장에서 출퇴근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님잘 찾아보면 타지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면 계속 준비하실 겁니까? 계속?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계속 삶 사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만 보고 갔다가는 또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님이 지금 계속 공무원 준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소방 공무원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티오도 옛날처럼 많이 나오지 않고. 그럼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하나를 제대로 잡고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있잖아요.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만 집중해야 돼요. 저는 그건 비춥니다. 그냥 딱 잡아서 얘기할게요. 하나를 확실하게 정하세요. 하나를 확실하게 정해요. 잠깐 일을 그만두고 항상 한번 올인해보고 안 되면 과감하게 접던가, 아니면 일을 하든가. 아니, 지금 원인이 나와 있잖아요. 저분도 고집이 센 사람이야. 이게 뭐냐 하면 혼자서만 계속 일하고 누군가하고 대화를 안 해보고 피드백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자꾸 혼자만의 생각에 뭔가 익숙해져 있는데 원인이 여기 나왔잖아요. 이미 수업 그 님이. 아, 나 참. 고집이 센 사람이라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고집이 굉장히 강도가 높아요. 본인도 인정하시죠? 혼자 생각, 혼자 답내리고 하는 거 굉장히 익숙한데.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해서 답이 안 나오니까 저한테 사연 보낸 거잖아요. 사연 보낸 거. 내가 뭐 님한테 나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먹었으면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될 것도 포기해야 되고, 인정할 것도 인정해야 돼요. 뭔가 약간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좀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 부사관 특전사나 뭐 이런 게 나오시고, 특유의 약간 뭐 악으로 깡으로 하면 다 된다는 마인드인데, 그 오히려 그런 마인드가 더안 좋아, 사회 나오면. 악으로 깡으로 하면 다 돼? 뭐 됩니까, 지금 이게? 차라리 안될거안 된다고 딱 적고, 아니다 싶은 거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렇게 갔어야죠. 그냥 난 그런 느낌이야. 배관 쪽 일이 하기 싫어가지고 소방공무원 하는 느낌이에요. 이거 치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니 완전히 안 깨닫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차라리
차라리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가족들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저 올해까지만 공부에만 몰두하게 좀 도와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시던가. 내년부터는 뭐 결과 보고 떨어지고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일하겠습니다. 책다 버릴게요. 그런 마인드 있으면 저는 한해더 준비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이번 결과 보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접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공부하면 돈 든다는데 사실 돈 아끼려면 아낄 수 있습니다. 저도 수험생 시절 있었습니다. 그 경제적 어렵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가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자꾸 왜 일을 하면서 공부해야 된다고 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일하면서 안 하면 난 계란에 바위치기. 일하면서 공부하는 거는 솔직히 딱 잡아서 얘기해요. 계란에 바위치기입니다. 계란에 바위치기예요. 계란에 바위치기. 이미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장우생이고, 장우생은 원래부터 성적이 안 올라요. 여러분 있잖아.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수험생들은 아실 거야. 공부해본 사람들은. 이 수험 성적은요, 수험 기간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일정 시간 올랐다가 고인물처럼 굳어버려요. 더군다나 예전에 그 공부했던 타성은 그대로 이어가면 성적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틀을 바꿔야 됩니다. 확 바꿔야 돼. 내가 만약에 피기 합격을 밥 먹듯이 한다, 여유 있게 한다고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다. 붙어도 겨우 겨우 붙는다. 좀 뭔가 죄송한 얘기인데, 좀 답정너 같이 느껴집니다, 이게. 답정너. 생각해봐요. 나이도 이제 많단 말이야. 나이가 많으면, 공부하는데 불리해요. 왜 불리하냐? 나이가 많으면 공부 체력도 떨어지고, 이게 여러분 운동 체력뿐만 아니라 공부할 때 책상에 앉아서 집중하는 체력도 떨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공부라는 건 기본적으로 양 싸움이거든요. 양. 양과 집중의 싸움이에요. 자는 시간과 쉬는 시간 빼고, 그 나머지 시간을 내가 얼마나 최대한 많이 땡길 수 있고, 얼마나 많이 보고, 얼마나 많이 집중하니 이 싸움. 보통 여러분의 머리라고 치면 정말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지만 똑똑하지 않다고 가정했을 시에는 내가 최대한 공부 시간 많이 확보하고 얼마나 많이 갖다 붙느냐 요 싸움이에요. 근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싸움에서 내가 이미 좀 지고 들어가는 거죠. 시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일을 해서 피곤하기 때문에 그만큼 책을 못 보고 그리고 이분이 일하는 게 무슨 알바 같은 일도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그렇다고 내가 노가다 현장까지 가가지고 책을 짊어지고 가면서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인간에 이런 건다 필요 없습니다, 인간, 살면서. 오히려 있잖아요. 꿈 같은 거 먹고 사는 게 나이 먹어서 더 힘들어요. 꿈이 자꾸 족쇄같이 내 발목 잡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할 거면 하나를 확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접든지. 네. 그리고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미 일을 했었잖아. 일을 하고, 그리고, 부사관 하면서도 월급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은 다 어디 있는 건지 난 궁금하네요. 좀 약간 의문점이 생겨. 왜냐하면 이분이 부사관 하면서 이제, 군복무 했으면 당연히 모아놓은 돈이라는 게 있을 테고,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여기 보안직이라면 계약직이 아니라 급여가 좀 세거든요. 보안직 중에서. 태권도 도장하면서 일을 하면서 물론 적은 돈이지만 월급 받고 일을 했었잖아.
배관이라면서 돈을 벌었을 테고. 근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이분은 그렇다고 뭐 어디 비트코인 주식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이분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만약 놀았던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 아셔야 돼. 저분이 좀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 멘탈적으로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사연자분이. 멘탈적으로. 뭔가 좀 고집스러운 면도 있고, 자꾸 뭔가 사정이 있으니까 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뭔가 나한테 뭔가 합리화시키는 것 같아. 얘기도 보면, 이제 좀 보면 내용이 뭔가 두서가 없거든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나한테 보따리처럼 그냥 내놓는 느낌. 그런 느낌이 강하고. 자꾸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 된 느낌이에요. 이걸 뭔가 지울 수가 없어. 근데 저는 만약 위로해주고 싶은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얘기 들으려고 제가 사연 보내진 않으셨겠지만, 자꾸 뭐 본인의 미련스러움 때문에 인생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미련함이 지금 본인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그 미련스러움이. 나는 지금 이 상태까지 조금 오게 만든 것도 본인의 그 미련함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네. 소방관 된다고 해서 지금 공격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소방관은 연봉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막상 일해보면. 그냥 야간 근무 뛰고 위험 수당 받기 때문에 좀 더 받는 것 뿐입니다. 소방관 되면, 소방관이 무슨 돈 많이 버는 직업이야. 돈 많이 벌려고 하면 공무원 안에서 아예 일을 하시면 안 되죠. 소방관은 교대 근무 뛰고 위험 근무 수당 붙는 것 때문에 돈을 좀 더, 일반 근무도 많이 받는 거죠. 완전 많이 받는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소방관 일하시게 되면 차도 뽑아야 됩니다. 네, 차 뽑아야 돼.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상 버는 것에 비해서 막 그렇게 막 돈을 모은다거나, 많이 벌린다는 생각 가진 분도 드물어, 이게. 그리고 기술 배우는 거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보면, 배관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위험하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런 거에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했잖아요. 자, 잘 들으세요. 지금 배관 일하는데 나이 많은 꼰대가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언제까지 일할까요? 저 일을. 저 사람들도 이제 나이 들면 은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 그럼 더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배관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쪽 일을 할 만한 젊은 사람들은 없어. 그러면 희소성이 더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내가 나중에 이런 일을 한다거나, 내가 이쪽 계통으로 이제 나갈 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단가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네. 기러기 생활이 나쁘다고 생각하셨는데, 기러기 생활 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 노가다 하는 사람 다 하죠. 기러기 생활. 평택 고덕도 오면 따지면 기러기 생활이죠. 네. 대신에 그만큼 내가 뭔가 챙겨 나가는 거잖아. 그만큼 내가 이제 그만큼 일당을 챙겨 나가는 거니까 비전을 봤을 때는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아셔야 돼. 내가 지금 이거 싫다고 뭐 이것저것 가린다. 이제 가릴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뭐 특별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냉정하게 여기서 이것저것 가린다고 다 포기해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는 점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공부하다 접은 사람이야. 저 제가 이 심정을 왜 모를까요? 저도 오래했는데. 먼저 접어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뭐 공무원 접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당장은 쓰릴 수 있어. 계속 생각날 거야. 저는 뭐 최종부터까지도 가본 사람인데.
오히려 뭐 배관 일해가지고 이제 급여 올라가고 하면 또 괜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일좀 스타일 되고 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공무원 지금 결과 나와가지고 합격하면 다행이긴 하겠지만, 안 된다고 해서 뭐 내가 뭐 너무 거기에 좀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살면서 좀 일이 많이 꼬이신 것 같은데, 더 이상 꼬이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뭐 이거 있다 저거 있다 하면서 시간 보내고 뭔가 만들어 놓은 거 없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제가 왜 자꾸 그님 일하면서 공부하는 거 말이냐면, 내가 저도 공부를 해봤, 저도 알바하면서 공부해봤거든요. 알바하면서 불리예요. 불리함인 거 뭔지 알기 때문에 하는 거야. 대부분 나도 필기 합격하면서 맨체스터리 같은 거 하면서 얘기 들으면 일하면서 공부한 사람 없었어요. 저 말고 없었어. 저도 일하면서 공부했던 사람이라서. 근데 저는 그런 노가다 같은 건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노가다 같은 건 펜을 못 치잖아. 우리가 적어가면서 외워가면서 해야 되는데 볼펜에 힘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집중이 안 됐거든요, 이게. 수험생도 보통 이제 연습장이나 이런 데 A4용지 적어가면서 반복하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보면, 수험생들 보면 필기량이 상당하거든요. 한 보름 안에 막 빨간색, 까만색 볼펜 그냥 한 보름 정도 내내 쓰면 금방 써요, 한자도. 그냥 금방 비웁니다. 그 정도로 이 적응량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힘든 일 같은 거 해가지고 끝나고 나면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안 그래요? 욱신욱신거리고, 그리고 집중도 안 되고, 몸뻐근하고. 그래서 공부하면 또 다음날 일을 못하고. 그럼 악순환 반복이니까. 이왕에 할 거면 제가 하나에 집중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무튼, 아까 제가 좀 기분 나쁘게 얘기했으면 죄송합니다. 뭐,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니고 더 이상 이제 이걸 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따끔하게 얘기한 거예요. 냉정하게. 막상 뭐 공무원 되면 뭐 좋다고 얘기하지만 공무원 된 사람들 보면 별반 다를 거 없어, 이게. 예, 별반 뭐 대단하거나 하는 게 없어요. 다들 막 불만 많아요. 뭐 조직에 불만 많고, 돈에 불만 많고. 맨날 부정적 얘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상 들어가면, 막상 뽑아주시면 정말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국가에 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놓고 막상 들어가놓고 막 맨날 욕하고 불만 가지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잘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를 확실히 잘 선택하셔가지고, 대관이 하더라도, 뭐 힘들더라도,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5년 동안 버티고 나면 여기 자리 잡고 하면 괜찮아질 것이다. 먹고 살만해질 것이다. 이런 마인드도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되길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